권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30대부터 선거를 해서 크고 작은 선거에 16번을 출마하고 지금 17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누구보다 많은 선거를 제가 치렀습니다. 유권자도 아닌 당 관계자와 운전기사 그리고 자기 변호사와 10만 4천 원 식사를 한 것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검사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사건을 기소를 했습니다. 총리님 이게 누구 사건인지는 잘 아시죠?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정확히는.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 관련 건인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으면 경고 정도로 끝나는 것이 제가 경험한 선거법 실제 모습인데 수백만 원짜리 디올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검찰이 유권자가 포함되지도 않는 10만 4천짜리 식사를 기소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런 검찰을 정권의 검찰이라고 하지 국민의 검찰이라고 하겠습니까? 좀 안타까울 뿐이고요. 총리님 들어가시죠. 법무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장관을 떠나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보시기에 수백만 원짜리 디올복이 더 심각한 법 위반입니까? 아니면 유권자가 포함되지도 않는 10만 4천 원짜리 식사가 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법조인으로서 한 말씀해 주시죠.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두 개의 사안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반 법이 이제 상식의 최소한인데요. 유권자가 포함되지 않는 기사와 변호사 본인이 식사한 걸 가지고 기소를 했고 지금 어쨌든 대통령 부인은 수백만 원짜리 명품 백을 수술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몰카 공작으로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지만 대놓고 고가의 핸드백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국민은 두 가지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장관께서는 이것의 뇌물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몰카 공작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수사 중에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판단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몰카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면 중요한 게 증거물인데 그 증거물을 당장 검찰이 증거물을 확보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고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사기관에서 수사 과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그 진행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법무부의 지금